어느새 게르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얘를 먹는다고? 저를 위해 특별히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걸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염소를 어떤 특별한 음식을 해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뭔가 본격적으로 음식을 하나 했는데 웬 돌을 드럼통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함께 모여 모양을 살펴가며 엄선해서 골라놓는데요. 그러더니 한쪽에선 장작을 쌌습니다. 그리곤 장작 속에 돌을 집어넣는데요. 어떤 기치 나왔던가 앞치래 어떤 게 초를 찍기 도와주는 부분은 약선 지지기 도터 내게 초다가 오다스 도터 내게 아멘 보아가 되게 보았더게. 그래서 돌을 먼저 굽습니다. 마치 고기 굽듯 골고루 돌을 잘 데우는데요. 이제 한 시간 정도 가열된 이 뜨거운 돌을 건져다가 염소 가죽 안에 고기 양념 등과 함께 넣습니다. 몽골의 또 다른 전통 요리 허르헉과 같이 돌을 이용한 요리죠. 돌과 고기가 다 들어가면 다음으로 입구를 봉합니다. 마치 안에서 돌로 익히는 거죠. 이게 버덕이라는 몽골 전통 요리인데 정말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되게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밖에서 불을 가해 안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면 되는데요. 장장 4시간 만에 완성된 요리입니다. 어이, 이게 버덕. 버덕. 아, 지금 조금 놀라운 게 설마 이렇게 통째로 염소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한테 익숙치 않은 음식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근데 너무 맛있다. 오. 이게 맛이 정말 다른데요? 기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랄까? 모든 기름기가 쫙 빠진 아주 담백한 살코기? 맛있어요. 모두 숨죽여 보는 가운데 고기 커팅식이 시작됩니다. 이 안에 보니까 뜨겁게 달군 돌이 그대로 있네요. 아직도 열기가 엄청나다. 뜨겁죠? 뜨거워. 뜨겁다. 전 돌멩이가 신기해서 먼저 집었는데 가족들도 그렇게 고대하던 고기는 뒷전이고 저처럼 돌부터 챙깁니다. 버덕을 먹기에 앞선 사전 의식인 셈이죠. 이렇게 돌을 식을 때까지 만지면 식욕도 더 난답니다. 대가족이 다 같이 모여 돌을 주무르고 있으니 그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정겹기도 합니다. 지금 이 풍광이 다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돌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이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돌 하나라도
다 같이 모여서 에너지를 나눈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드디어 고기를 꺼냅니다. 돌로 식욕을 충분히 돋아 놓은 뒤라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맛있다. 모두에게 뜨거운 돌의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게다가 대가족이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버덕으로 한 차례 배를 채우고 나니 이번엔 반탕이라는 양고기 수프가 나오는데요. 저녁 대접 그야말로 제대로 봤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후에 냉면 한 그릇씩 먹듯 오늘은 요 수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르다. 아, 감사합니다. 오, 맛있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고기 사골국에 쌀을 넣어서 같이 끓은 사골죽이라고 하긴 그러고 사골국밥? 사골국밥? 어쩐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요리입니다. 대가족이 다 함께 모여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에겐 오래전 사라진 풍경 중 하나죠. 옛 고향 같은 정이 느껴집니다. 몽골을 여행하면서 또 오늘만큼 좋은 날이 있는가 싶어요. 지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아들, 딸 다 모여서 아들들, 가족들까지 모여서 저 하나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풍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 꼬마일 때는 경험했던 것 같은데 조금 커서서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는 걸 내가 몽골에서 경험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뭐랄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눈물이 날 정도다.